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한 마음에서 단일한 생각이 움직이며 진리를 따라 수행하고 하나의 깨달음으로 일관된 맛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문은 두 경계에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진리를 완벽히 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전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색, 비유색, 비무색, 비유상, 비무상이 있다 해놓고 아나나 이 세계에 허망윤회하는 동전도를 말미암기 때문에 이 남을 말미암기 때문에 허망하게 윤회하는 동전도라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전도다 말이죠. 어떤 것이든지 움직이지 않는 게 있으리오만은 특별히 난생을 움직이는 동전도로 지금 규정을 했지요. 평소에 그 찬동하는 그 생각이 많은 그런 중생들이 난생이 더 되는 거요. 동념이 더 많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되든지 물에서 헤엄 잘 치는 고기가 되든지 그래서 더 모든 중생이 다 요동성이 있기야 있지만은 특별히 난생은 요동성이 더 강해요. 강하고 더 많은 거요. 그러니까 동념이 많을수록 난생의 몸을 받는 거요. 거북같이 뱀같이 가만히 있더라도 그거 다 동전도에서 나온 것들이라요. 그래서 화합 기하야 기에 화합해서 기와 화합한다 말이에요. 기란 것도 움직이는 거지요. 기도 기는 이와 달라서 움직이는 거다니요. 기는 동생입니다. 이게 동정으로 본다면은 이는 정이 되고 이기로 이기를 동정으로 구분한다면 기는 동성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와 합한다. 기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도 흐르고 있죠. 전기도 흐르고 있고 기랑은 유동성이죠. 유동하는 그 키와 합해가지고 84,000의 비친 난상을 이루나니 84,000이라는 번외가 84,000 번외이기 때문에 번외의 숫자를 그냥 많은 것을 말한 거지 꼭 84,000이라는 숫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84,000이나 되는 84,000 번외와 같은 그런 비친 난상이 있다. 날아가고 날아다니거나 잠기거나 그런 난상이 있단 말이죠. 어지러운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날아다니는 것은 난생으로서 날아다니는 새고 잠기는 것은 물속에 사는 고기들이죠. 비침은 어조라요. 어조. 기는 조가 되죠. 이건 어가 되고.
표 앞에 것이 뭐더라? 그림이란다. 요거 치워버리죠. 어조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아주 치함수 적습니다. 감산대사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연파 일일 침한공하니 침범이라는 침자요. 침략이라는 거. 연파가 나날이 한공에 이렇게 침범하니 연파란 것은 무루의 강이나 저 바다에 보면은 연기같이 자욱하니 그 물 수증기가 연파로 보이죠? 연기 그 자욱한 운해같이 그것을 연파라고 합니다. 물 위에 보이는 그것을 연기같이 보이는 그것을 연파라고 해요. 강태공이 유숙가에서 낚시질을 했기 때문에 강태공이 만든 그것을 홍련 징계라고 하죠. 어? 강태공하고 운인금하고 만든 거 그것을 홍련 징결 연파 조수가 서화담 이토쟁이 홍련 징결을 했는데 홍련 징결을 만든 서화담 이토쟁이 홍련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홍원 홍범이라는 뜻이고 또 연은 연파라는 뜻이거든. 연파 조수. 이걸 줄인 말이고, 요건 홍범 구주를 줄인 말이고, 홍련 진결 있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홍련 진결 책이 서화담, 이토정 모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박통한 통달한 분이죠. 홍련징결 책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주도 보고 운명도 보고 여러 가지 그 나라 국가 운세도 보고 사람의 기륭 화복도 보고 못 보는 것 없어요. 홍련징결 가지고 각 도, 각 군, 각 읍 모두 그런 걸 다 판단하는 겁니다. 홍련징결 그 추수법으로 그 책에 홍련이라고 하는 이 홍자하고 연자는 홍은 홍범 구주 서경에 운인금이 것이 한 것을 기자가 부연했죠. 우리나라 기자조선 하는 기자가 그 홍범 구주라는 홍자를 따고 연이란 말은 연파 조수 연파 조수는 강태공을 말한 겁니다. 강태공이 그저 낚시질 했다고 해가지고 연파 조수는 연파에서 낚시질하는 늙은이는 강태공이고 홍범 구주는 기자고 운인금은 그 홍범을 기자가 말했죠. 다 동시대 인물들이죠. 기자나 강태공이나 그런 연파와 같아요. 연파가 나날이 차가운 공중에 침범하니 물 위에 이제 그 연파가 매일 날마다 차가운 이 허공에 치솟아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니 어조가 동료 일경 중이라 고기와 새가 하나의 거울 가운데 함께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고기와 새가 하나의 거울 속에서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감산대사가 자기가 이 시를 지을 때 바닷가에서 구양살이 할 때거든.
남해 바닷가에서 구양살이 할 때인데 자기 어머니 소식을 듣고 거기에 느낀 바 있어가지고 저 자기 심금을 이시치로 이렇게 표현한 거요. 감산대사 목유집에 나옵니다. 요 말이 멋있죠? 어조가 동유 일경 중이라. 어조가 고기와 새가 함께 한 거울 가운데서 논일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야의 홀침 천해월 하니 어젯밤에 갑자기 하늘 밖에 달이 잠겨져 버리니 고명 응자 혼일용이라 외롭고 밝아서 응당 스스로 일용이 일용이란 말은 검은 거물잇자요. 검은 용이 이제 흐릴 혼자 일용과 혼합한다 그 말이죠. 일용이란 말은 뭔 뜻으로 썼냐면은 여의주를 일용 턱 밑에 여의주가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처 생사 가나야는 이주가 동료 창해요. 그 열반 가나야는 고륜이 개랑어 백천이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공각경 서문에 처 생사류 가야 규봉 스님은 원각경 소서의 서문에 나옵니다. 처 생사유하야는 생사의 흐름에 처해서는 원각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자리죠. 본래가 그 자리를 징득하면 부처가 되고 그래서 그 원각의 자리, 불성자리, 마음자리가 생사의 흐름 속에 있어서는 우리 중생의 생사윤회 속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주가 동료 창해라. 이주가 창해에 홀로 빛난단 말이에요. 이주란 말은 여기서 말한 일용이요. 일용은 하마에 유 명을 주라. 일용은 턱 밑에. 이런 말이 있죠. 명을 주는 여주. 일용이라서 흑룡이죠. 검을 잇자요. 이북에 가면 흑룡강이 있잖아요. 저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거. 중국 땅으로 들어가죠. 그 흑룡과 같은 말이에요. 일용의 턱 함자, 턱 밑에 명월주가 있다는 거. 명월주가 바로 여의주라요. 그러니까 생사의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그 여의주, 검은 용어 그 구슬, 검은 용어 구슬과 같은 그 마음자리가 푸른 바닷속에서
아직은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바다 속에 검은 용그턱 밑에 여의주가 환하게 밝아 있어. 비록 물밖에 못 나왔어도 물속에서 그대로 물속에 있더라도 여의주는 손색 없이 밝은 것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중생의 불성자리, 원각자리가 바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 열반 안하얀 열반의 언덕에 걸터 앉아서는 열반은 언덕 앉아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열반은 피 안에 도달되어서 피 안에 이제 부처 성불한 자리에서는 계륜이 고랑어 백천이로다 개수나무 바퀴가 푸른 하늘에 외로이 혼자 뜨는 달 혼자 뜨는 달이요 혼자 뜨는 달이 되었더라 말이요 계륜이란 말은 달 아니요 달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다고 옛날 전설에 나오니까 개수나무 바퀴 그와 같은 말이죠. 어젯밤에 문득 하늘 밖에 달이 잠기고 보니 고명 그 자리가 마음달이 굉장히 밝잖아요. 시머리 고원이라 마음달이 외롭고 밝은 거죠. 경어신님이 돌아가실 때 전등록에 나오는 이걸 썼죠. 심머리 고원이라고 전등록에 나와요. 이 말이 그 판산 보적선사의 법문이요. 경어신님이 창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경어신님이 창작한 것으로 알고 있죠. 경어신님이 새로 만든 말은 아니라 심머리 고원하여 광탄 만상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광이 만상을 삼킨다. 심경이 마음과 경계가 함께 없어졌으니 그것이 다시 어떤 물건이냐 하고 원상 그려놓고 그랬죠. 판산 보적선사 법문 가운데 침머리 고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침머리 고원한 것이 고명이죠. 이렇게 밝은 것이 응당 스스로 검은 용에 혼합한다. 검은 용 속에 여의주. 물속이니까 그렇잖아요. 아까요, 연파 같은 것은 물이죠. 바닷물. 연파가 이를 침한공하니 어조와 동류 일경중이라 고기와 새가 함께 한 거울 속에 논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경계요? 치아 경계요. 동도라야 방지라 도가 같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안다 말이죠. 별것도 아니요. 능엄경 아까 그 열애장성이 지수화풍 공견식이 다 있잖아요. 열애장에서 지수화풍 공견식이 다 있다면 어조동류 일경중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요 일경이 바로 열애장 묘지녀성이죠. 마음거울하뇨. 어조가 다이 허공 속에 어조가 있듯이 마음 허공 속에 어조가 동류 일경중이요. 84,000 비침 난상을 이루나니 그게 비침이 바로 어조라요. 그와 같기 때문에 난간란함이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어조와 구사가 그 종류가 충색하니라. 이건 난생입니다. 이제 난생 하나 설명했어요. 간란함이라고 그 전에 나왔었죠. 간란함 범어로 갈라남이라고 가르죠. 갈라남. 응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미끌미끌한 그 오로같이 든 거. 요즘에는 오로말은 안 쓰고 미로라고 쓰죠. 화장품 미로. 미로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미로. 오로는
나쁜 뜻이죠. 불경에 오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고약을 악자하고. 보겠어요. 오로가. 예? 미로는 지금 화장품 좋은 부드러운 것이고, 오로랑에서는 사람 인체 분비물 그 더러운 냄새나는 쿠키한 것을 오로라고 말하죠. 호르몬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갈라남은 응활 바로 오로택이라요. 알 속에 보면은 노란자위하고 흰자위 그 쿠키원이 비린내 나는 것 있죠. 그것이 갈라남이요. 아르 갈라남. 난소지요. 난자, 난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국토에 유전하여 이 중생의 국토에 그것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기들 놈은 고기 되고 새들 놈은 새 되고 거북들 놈은 거북 되고 뱀들 놈은 뱀 돼 가지고 거북이나 뱀이나 똑같은 놈이요. 뭐 그럼 같아요. 그런데 거북은 보면 징그럽지 않고 뱀은 보면 징그럽죠. 그래서 뱀하고 거북하고 같이 성교 가잖아요. 머리가 똑같죠. 거북 머리나 뱀 머리나 똑같아요. 거북도 장수하고 뱀도 장수예요. 그것도 다 알록가요. 알록가는 난생은 그 유가 세상에 충세하다. 충세이란 말은 충만했다는 뜻과 같이 운각경에 법계에 충만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충만 법계라. 국토에 충만해서 여러 종류 뭐 하나 둘만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수 억만의 종류들이 있지요. 두 번째는 난생입니다. 아니야, 태생입니다. 태생. 태생을 먼저 해야 할 건데 난생이 먼저 나왔죠.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태생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은 사람도 사실은 난이 가장 기본이라. 난생이. 사람도 난자 난소 그 것이 저 올챙이 알 같은 거 그런 정충 같은 게 말이지. 그게 난의 요소거든. 그래서 난생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태생인데 세계 잡념 윤회하는 욕전도를 인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태생은 난생보다는 난생은 동전도지만은 여기는 욕전도라요. 잡념 윤회랑은 서로 이제 그 음욕으로 든 거니까 음욕을 주로 이제 잡념이라고 표현한 거죠. 순수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성은 뒷전이고 감성이 감정이 앞서는 것이 그게 잡념이라요. 잡념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뜻이다. 정, 정. 감정이란 정자를 잡념으로 표현한 거요. 정생은 예라. 정이 예를 낸다는 뜻이죠. 같은 말이지. 정생어 예나 예생어 정이나 정들면은 미군 사람도 이뻐 보이고 그렇죠. 못생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잘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유유상종으로.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만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사라지기 마련이고 한 몸이 두 몸이 한몸 되어도 괜찮거든. 그다 정이라 애정 때문에 그것을 잡념이라고 해요. 잡념 윤회하는 그 애욕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화디 자하여 자와 화합하여 해도 되고 자라고 그런 것은 아까
윤과 같죠. 윤업이니 윤생이니 하는 윤자와 자자가 또 같습니다. 이 자랑은 불어날 자자니까 불어나서 정교를 하는 것을 화합자생이라고 합니다. 이 자라는 것은 자라고 그런 것이 치우쳐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가지고 정욕이 거기에 불어나가지고 불어나는 자자요. 불어나는데 갚아요. 화합아요. 아까는 기에 화합한다고 했죠. 난생은 여기는 자에 화합한다. 자란 말은 바로 변정이라는 뜻으로 말하죠. 변정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그것이 저 아들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의 그 시절이라야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임신기 때라야 가능한 거죠. 그것이 자라요. 바로 불어날 때. 보통 때보다는 그 정감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더 못 견딜 때 그런 게 나타나죠. 남자나 여자나 보통 평상시보다 못 견디는 정욕이 나올 때 그때 가면 직하다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의 성능이라요. 그러니까 어찌다 한 번씩 만나는 부부가 그래도 아들딸을 가끔가다 만나가지고 만드는 것이 자할 때를 만난 거지 오래오래 참았다가 되는 것처럼 84,000 횡수 난상을 이루나니 84,000이나 되는 횡과 수 난상이다. 아까는 비친 난상이던데 여기는 횡수 난상이요. 수부터 먼저 하지. 수난 인귀고 횡은 수축이죠. 축생들 귀신도 서서 다닌답니다. 사람만 서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서서 다니요. 사람도 서서 다니고 요 횡한 짐승이나 축생들 산에 짐승들이나 가축들은 이렇게 옆으로 머리가 옆으로 기다니죠. 그걸 횡이라고 합니다. 횡수라는 예, 바로 횡수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횡은 횡수라요. 또 별명이 방생이라고도 하죠. 방생이란 말이 축생은 별명이죠. 축생들은 다 방생이라고 하죠. 방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인간의 곁에 사는 존재라는 뜻이고 한 가지는 축생들은 인간은 곁에서 곁방자 아니요? 곁에서 산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머리가 옆으로 가는 축생들은 다 머리가 옆으로서 가잖아요. 옆곁자죠. 옆견 곁방자, 옆방자. 그래 방생이라 하기도 하고 축생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횡수난산이라. 이와 같기 때문에 태알포담이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사람과 축생과 용과 귀신이 용월자 여는 태생으로 태는데 태생 용도 있고 난생 용도 있고 용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용은 태생도 있고 난생도 있고 또는 화생 용도 있죠. 화생하는 용들. 공룡 같은 것은 알로 까잖아요. 큰 용들. 여기는 태생용을 가리킨 거예요. 용과 친선들이 그 종류가 충색하니라. 알포담이란 말은 더 이제 아까 갈라남보다 더 부풀어진 상태라요. 알포담. 그 전에 저 위에서 능엄경 불운화장에서 나왔죠. 포라고 번역해 포. 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알포담이라는 말은 결국에 갈라남에서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교 해가지고 성교에서 처음에 막 나온 것은 갈라남이고 나중에 그게 이제 태내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조금씩 부풀어지지 않아요? 커진단 말이에요. 확대해지는 거. 확대해지기 전에는 다 똑같죠.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이나 처음은 그 난자 난소 같은 것은 똑같아요. 갈라나면 나중에 이제 그것에 조금 갈라 조금 더 치리 경과하면서 달라져요. 처음에는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남녀가 구분이 없다가 석 달 넉 달쯤 되면은 남녀 구분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알포담은 갈라남에서 더 태로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그 속에 그 물체라요. 태를 형성하는 물체 그 인체의 가장 기본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축생입니다. 습생입니다.